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48장 36절로 47절 제목이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자고하고 오만한 그릇이다. 계속 뭐 어제부터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42절에 우리 같이 볼까요? 42절 시작.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모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이 목적은 아니라 그랬죠. 심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어때요? 구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우리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만하던 모압의 공포와 웅덩이와 덫이 순식간에 닥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연주되는 피리같이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실 것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을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애곡하던 모습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독수리같이 나라와 성읍을 포위하고 함락하는 그날에 모압 용사들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를 거슬러 자만하던 모압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리실 것입니다. 모압은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도 굳게 설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결국은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열방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나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열방의 통치자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방인들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뭐 우리 주변에도 불신자가 많은데 굳이 뭐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주변에 불신자 많잖아요. 근데 뭐 굳이 뭐 외국에까지 선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선교한다고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열방이, 타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를 거슬러 자만하던 모압을 뭐 하신다?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어떻게 해요? 깨뜨리신다. 깨뜨리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 여러분의 모든 교만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문장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교만하던 모압의 공포와 웅덩이와 덫이 순식간에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선동하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뭐 너 힘으로 하면 되잖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뭐 하게요? 의지하게.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교만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만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모압 심판의 끝 회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심판 앞에 인간은 철저히 무력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심판을 피해 가장 요새화된 헤스본성과 시온성으로 도피합니다.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지만 오히려 불이 나와 그들을 살을 것입니다. 그들의 도피는 헛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모스도 뭐예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철저한 폐망과 도로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압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분을 섬기는 겸손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 비록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간에 말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철저한 폐망과 포로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라는 거 두 가지 뭐예요? 교만과 우상 숭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면요, 겸손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요즘에 읽는 책이 있는데 이제 성령의 권능이라는 책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제가 아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애를 써. 근데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네?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잘못해서 건져내려고 하다 보다요. 잘 봐요. 네? 제가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저를 보세요. 그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세,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건지려다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건지려다는 사람까지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물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면 뭐예요? 힘이 빠지면 그때 그 사람을 뭐예요? 뭐 튜브를 뭐 뭘 던져든지 뭘 잡게 해가지고 뭐예요? 끌어낸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지려는 사람보다 힘이 어때? 더 세버리면 건지려는 사람까지 뭐예요? 같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예요? 안 역사예요? 역사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내 뭐가 빠져야 돼요? 육신의 힘이 빠져야 돼요. 그 힘이 빠지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져야 성령이 뭐 할 수 있어요? 일하실 수.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저도 이렇게 뭐 사람들 가르치는 걸 해보면
자기 그 옛날에 했던 거, 자기 고집,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게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만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 아, 하나님, 내 생각, 내 교만, 내 고집,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믿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결국은 이방,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앞에 47절을 보세요. 4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이다. 뭐요?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무기력하게 힘없이 웅덩이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공포를 피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히 회개함으로 엎드려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낮추시고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